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때의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와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감겨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시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잡히시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바로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와 함께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큰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서 그분께 입을 맞추었다. 예수님께서 친구야 내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에 그들이 다가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열두 분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에게도 이렇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최고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카야파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곳에는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뜰로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았다. 수석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언을 찾았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섰지만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이 자가 나는 하느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소. 이 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이오?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물고 계셨다. 대사제가 말하였다. 내가 명령하오.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밝히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의 대사제가 자기 겉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방금 여러분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자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다.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더러는 손찌검을 하면서 메시아야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하였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 베드로는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하녀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하고 부인하였다. 그가 대문께로 나가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이들에게 이는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던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당신도 그들과 한 패임이 틀림없소. 당신의 말씨를 들으니 분명하오 하고 말하였다. 그때의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